클레마티스 삽목을 위해서 살균제물에 침지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클레마티스는 삽목이 또 이게 아주 원활하게 잘 된답니다. 그래서 까다롭지 않고요. 의외로 뿌리가 잘 내려요. 발견이 아주 잘 됩니다. 삽수 주제를 하는데요. 입자루의 하다 부분 커팅해 주시고 비스듬히 아랫잎 두 개 따버립니다. 지금 증산작용이 너무 심하니까 그리고 마른 잎 따주고요. 그 다음에 남은 잎 괜찮은 것도 절반 이상을 잘라냅니다. 이런 식으로요. 그리고 준비된 흙에 이렇게 하나씩 꼽아주면 되는 거예요. 네, 그래서 간단한데요. 다시 설명을 드리면 입자루 제일 아래 거 끼워냈고요. 입자루 아래 비스듬히 해줬고요. 남은 잎들은 3분의 1이나 절반 정도 남기고서 다 커팅을 했습니다. 수분 증발을 막으려고요. 그 다음에 설명 드렸나 모르겠는데 요거 한 6시간 정도 여기다 침지를 했었죠. 그래서 삽수 조제하기 전에 살균제물에 침지를 했던 겁니다. 그 다음에 준비된 흙 비료기 없는 거 이렇게 꼽아주고 관주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의외로 이 클레마티스는 발근을 잘 합니다. 그래서 한 달 되기도 전에 발근이 되니까요. 그 다음에 신기할 정도로 이렇게 해놔도 잘 살아요. 발근이 잘 돼요. 물론 위에는 어느 정도 비닐을 덮어서 수분 조절을 좀 하고 그리고서 비닐을 이제 한 4-5일 이후서부터는 그냥 열어놓을 겁니다.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정도 하는데요. 이제 차후에 발근된 모습까지 해가지고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. 뭐 그냥 올렸다가 나중에 결과를 알려드릴 수도 있지만 같이 모두 모서 한 영상에 올려드릴 수도 있으니까요. 조금 기다려 보시고요. 네. 그래서 봄에도 되고 가을에도 되고 삽목은 그렇습니다. 봄에 안 됐던 것들은 또 가을에 잘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꾸준히 해보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시는 거죠. 네, 클레마티스 삽목한 지가 꽤 됐고요. 오늘이 9월 16일이 됐습니다. 벌써.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요. 벌써 새순이 뿌리가 다 돌아와서 새순이 벌써 크게 나왔습니다. 아주 멋있게 나왔고요. 발근은 다 됐어요. 좀 시원찮은 것도 있지만 발근은 확실하게 다 됐습니다.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보이는데요. 예, 요거 갈색 보이시죠? 가운데. 요게 뿌리입니다. 뿌리. 예, 뿌리가 되겠고요. 다른 것도 하나 보실까요? 예, 여기 뿌리들이 보이고 있어요. 이 갈색 이게 클레마티스 뿌리고요. 벌써 하얀색에서 갈변을 이렇게 했습니다. 그 다음에 이게 세근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도 죽은 갈변된 거가 있고요. 세근이 많지 않기 때문에 뿌리가 요 정도로 밖에 안 보이네요. 네, 이런 것도 여기도 바로 보이네요. 좀 시원찮은 것처럼 보였는데 다 보입니다. 네, 여기도 이렇게 뿌리가 보이고요. 이런 식으로 새싹이 벌써 다 나왔답니다.
이거는 뿌리까지는 안 보이는데, 그래도 이건 다 발근 된 겁니다. 지금 새싹이 지금 이 정도 나왔으니까 다 된 거예요. 네, 뭐 이것도 100% 됐죠. 참 이거 부셔가지고 보여드리기도 좀 뭐한데. 어때요? 이런 식으로 잘 됐습니다. 네, 아이의 뿌리를 보여드려야지 되겠네요. 그렇죠? 교육 목적이라는 게 있으니까. 이런 식으로 뿌리가 내리고 있죠. 그래서 세근이 크게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식으로 주근이 있는 거랍니다. 이것도 하나 더 보실까요? 벌써 이 정도 됐어요. 그 다음에 아주 시원찮은 거 있었죠. 요런 거 뿌리 확인이 안 됐던 거 이런 것도 교육 목적상 뭐 보여드리겠습니다. 다시 심으면 그대로 사는 거니까요. 네, 이렇게 작은 개체도 확실하게 돼 있죠. 자, 그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? 보여드려야지 되는데. 자, 여기 보시면 여기가 그 입자루가 있죠. 입자루가 지금 확인이 됩니다. 그래서 입자루의 그 하단을 자르십시오 했던 이유가, 이 입자루 이 부근에 캐러스 형성 물질이 가장 많이 들어 있어요. 그 얘기는 밝은 물질이 가장 많이 들어 있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캐러스 형성되면서 이렇게 뿌리가 내렸고, 그 다음에 캐러스 형성된 데뿐만이 아니고 그 주변에서 이렇게 뿌리가 나오는 거죠. 네, 그 줄기에서도. 그렇기 때문에 그 입자로 하단 부분을 커팅을 해주십시오 했던 말씀을 드린 거예요. 그래서 손목은 똑같습니다. 어느 거나. 그래서 입자루의 바로 아랫부분을 잘라주시면 발근이 훨씬 더 원활하다. 그래서 오늘 영상은 요거 입자루 부분의 그 중요성 요거를 보여드렸습니다. 이런 식으로 크레마티스 조건만 맞춰주면 아주 발근이 잘 된답니다. 네, 요거는 또 다른 종류죠. 겹꽃이 아니고 헛겹입니다. 헛꽃.